잠시 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바레인을 상대로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치릅니다. 와일드카드 황의조와 여름 사나이 나상호 이 두 선수가 최전방에서 광복절 대첩에 나섭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스타디움 주변에는 붉은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민부터 우리 교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 화이팅! 인도네시아의 한류 팬까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향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코리아! 사랑해! 태극전사들은 조금 전 몸을 풀고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3-5-2 포메이션이 가동되는 가운데 와일드카드 황의조와 K리그 2부 득점 선두 나상호가 탄탄한 바레인 수비를 깨는 데 앞장섭니다. 황희찬과 이승우는 후반 조커로 투입돼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월드컵 스타인 수문장 조현우와 김민재를 주축으로 한 3백 수비진은 무실점을 다짐하고 있고 주장 손흥민은 벤치에서 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 팀들이 보통 보면 첫 경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돼요. 최근 두 차례 아시안게임 맞대결에선 모두 우리가 이겼는데 한 골차 접전이었습니다. 지금 기온이 섭씨 26도입니다. 사상 첫 2연패를 위한 첫 경기. 이기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반동에서 SBS 이정찬입니다.